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띠, 토끼띠, 양띠, 원숭이띠. 우선 용띠 34세 사업운이 열리는 한 해입니다. 기인을 만나 성공을 이루고 큰 재물을 얻는 운이 들어오며 원하는 바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정의 우환이 있을 수 있으며 좋았던 운들이 역으로 발동할 수 있는 운일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피고 어떠한 일이든 미리 대비하여 움직이신다면 신축년에 웃을 일만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끼띠 47세 을묘생입니다. 본인의 몸, 즉 행동 걸음에 금전 재물이 따르는 해입니다. 시선을 두는 모든 곳에 금전 재물 또한 빛이 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해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하면 신축년 누구보다 빛나는 해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토끼띠에서 하나 더 호명을 한다면 신축년에는 조상의 덕을 받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도 내 것으로 바꾸는 한 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머리를 숙여 감사할 줄 아는 미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띠, 정미생. 2020년 누구보다 힘든 시기에 인간 구설, 금전에 치이는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 보이지만 신축년 한 해는 바라던 일을 이루며 원하는 만큼의 금전도 손에 쥐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장난이 있을 수 있으니 2020년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 한 해이기도 하겠습니다. 운의 안정을 바라신다면 저희 같은 무속인을 찾아 비방이라도 하시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박나는 띠 중에 최고의 대박나는 띠는 원숭이 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별을 불문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원하는 바를 얻으며 승승장구할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운과 기인이 따르며 집안에 경사 아닌 경사가 따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운의 기운이 맞이한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귀는 데서 신중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운을 잃을 수 있으며 구설까지 따르겠으니 항상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축년 대박나는 띠에 호명이 안 되신 분들도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럴 때일수록 가정을 살피며 현재 하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길한 신축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